안녕하세요. 블러터 김상복입니다. 여러분 블러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볼만하십니까? 블러터가 처음 문을 연 게 2006년이었습니다. 벌써 9년째를 맞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소박했습니다. 아주 과창하고 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닙니다. IT 분야에서 우리도 이제 이런 미디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그런 곳에서 뭐 단 1년이라도 기자 생활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블러터에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광고, 둘째 보도자료, 셋째 출입처. 언론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광고가 없다고 얘기했던 건 광고를 블러터의 주 수익 모델로 삼지 않겠다 했던 거고요. 보도자료가 없다라고 했던 건 보도자료 베껴 쓰는 기사 그런 건 쓰지 말자 그런 다짐이었고요. 출입처도 없다 했던 건 출입처라는 폐쇄적인 그리고 한편으론 안정적인 취재 환경에 안주하지 말자 뭐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라도 한번 버텨보자 라고 했었는데 어느새 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각오, 다짐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9년째가 되니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년이면 10년이거든요. 10살. 블러터가 10살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저희가 그래서 블러터 10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가 부족한 것도 많았고 또 아쉬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한 10살짜리 블러터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름도 붙였습니다. 블러터 플러스. 그래서 블러터 플러스 프로젝트를 조금씩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앞으로 여러분들께 직접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러터 플러스가 가고자 하는 큰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좋은 컨텐츠 만들겠습니다. 둘째, 더 열린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셋째,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이게 블러터 플러스 프로젝트가 가고자 하는 세 가지 방향입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건 사실 미디어가 더 좋은 컨텐츠 만드는 건 비전이나 가치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이 말씀을 드린 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블러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웹 2.0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소셜과 모바일 시대라고 합니다. 독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지금 디지털 저널리즘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블러터도 얼마 전 블러터 미디어 랩을 발족했습니다. 그곳에서 소셜과 모바일 시대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살 블러터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디지털 뉴스룸으로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이시라면 블러터가 지금 조금씩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더 애쓰겠습니다. 둘째, 열린 미디어 만들겠습니다. 사실 블러터에는 독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열린 미디어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평가하고 이 모든 과정에 독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당 만들겠습니다. 블러터 플러스 페이지가 같이 만들어질 텐데요. 아마 그곳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창구가 될 겁니다. 셋째,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블러터가 그동안 쌓은 그리고 알게 된 지식, 경험, 필요로 하는 분들께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든 운영적 측면이든. 그래서 제2, 제3의 더 나은 블러터 같은 미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블러터 플러스 프로젝트가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블러터가 처음부터 가치 중의 가치라고 여겼던 게 있습니다. 따뜻한 디지털 세상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편리한 도구만은 아닙니다. 또 유망한 비즈니스 도구인 것만도 아닙니다. 만능의 도구도 아닙니다. 뚝딱하면 청년 실업자가 스타트업 CEO가 되고 유망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탄생하고 창조 경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공유하고 나누는 가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기술로서 디지털 기술, IT 기술이 다가갈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디지털 세상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입니다. 블러터 플러스 프로젝트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블러터의 목표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고 실행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블러터의 가치에 투자를 해주십시오. 따뜻한 디지털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블러터의 감시자가 되어주십시오. 블러터 플러스, 여러분이 블러터의 플러스가 되어주십시오. 더 기운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블러터.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 응원, 격려,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